안녕하십니까. 길드 폭파가 어떻게 된 얘긴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방송국에 패드립 문의가 왔어요. 이렇게 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왔는데 트위치 기런 분들과 먼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. 4월의 불빛 전 찹쌀떡 떨기 맛 끝까지 안고 가실 겁니다. 이렇게 방송국에 글이 올라왔는데요. 일단 뭐 4월 풀빛에 찹쌀떡 떨기만 인 거는 안다는 가정하에 글을 쓰겠습니다. 일단 저는 닉이 리아벨 유이로 닉변을 했습니다. 이런 말을 썼어요. 보이시죠? 차마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. 그렇죠. 이건 최근에 에스페라 나오고 난 다음날 거입니다. 찹쌀떡이 맛 저희 기론 전부 블랙박았다 보니 이제 부계정으로 도배하네요. 지금까지 부마님들한테 계속 문의했는데 아래 거는 인증 계정 인증이 없으니 그렇다 치는데 위에 뒤 패드리 거는요 하면서 했고요. 아니면 지금 손떨고 매너로 하고 싶으면 최소한 지금까지 스트레스던 사람한테 사과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? 소유님도 그놈한테 틀 당했다는데 사과 한마디는 있었나요? 그것도 물어보고 싶네요. 아, 전 대화 내용을 믿을 수 없다. 그건 둘째치고요. 다 둘째치고 패드립 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, 그죠? 그래서 그것도 사정 과정이 있었어. 아, 일단 이거 하고 얘기해 줄게요. 그렇고요. 아,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제 메모장 어디 갔나요? 아, 길드 나가달라고 제가 했지요. 그랬더니 이제 북일마하고 얘기를 한대. 그래, 저도 이땐 그 생각했어. 북일마가 다 이해해 준다면 저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간에 북일마한테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, 스틸 관련으로 좀 제보를 한다.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,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수방을 결심했어요. 근데 길들을 왜 넘겼나,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자연스럽게 맨 아래를 클릭해가지고 넘겼는데요. 사냥터 가보면은 이렇게 나 약간 흐릿해져요. 제가 좀 멀리 있기도 했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맨 아래 걸 누르고 추방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게 위임이 돼가지고 그냥 맨 아래가 추방이겠지 하고 추방을 했었어요.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이 그렇고요. 길드 추방 안 한다고 하면 길드를 돌려준대요. 길드 돌려달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길드 추방 안 하면 돌려달래요. 그래서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과를 받아내면 봐준다고 했지만은 죽어도 자기가 사과를 안 하겠대요. 안 하겠대. 그래서 이제 생각 좀 해본대 자기가.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안 되겠다 제게 북일마에서 다 내려갔어요. 다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도 탈퇴하고 다음에 저한테 연락달라고 기말을 다 보냈거든요. 그랬더니 갑자기 다 추방시켰어요. 제 아이디하고 다 사람이 있는 사람들 북일마하고.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? 나는 왜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은 내비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잠수인 사람들이니까.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추방 안 했다.
무슨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? 아 이게 안 보이는구나. 다른 사람들은 또 추방을 안 했더라고. 길들명도 자기 맘대로 지기 막 바꿔놨더라고. 어머. 아 전청 이게 말이 되냐? 아. 뭐 궁금한 점 있습니까?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궁금한 점. 아 일단은 뭐 제가 저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고 저희 길드원한테는 다 미안한 일이죠. 저 때문에 저희 길드 원래 인증 같은 거 안 했었는데 인증 같은 것도 새로 이제 좀 시작하고 마음 편하게 좀 해보려고. 어쨌든 이제 길드 이름을 무공으로 바꿨고요.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었음. 저희 이제 매니저님 허니드님께서 좀 찾아주셔가지고 이런 뜻으로 했고요. 이제 성인 인증 좀 받고 이제 새로 좀 해보려고요. 길드 다 만들었죠. 이제부터는 이제 길드 만들어서요 인증 받고 이제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해보려고요. 길드 한번 바꾸고 싶긴 했었어요. 이유 중 하나는 길드가 트위치라는 것 때문에 다른 쪽에서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.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트위치는 뭐냐 이렇게 처음에 있었거든요. 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습니까? 아 그것도 맞는 얘기죠. 성인이라고 꼭 그런 것만 아니니까. 맞는 얘기예요. 뭐 더 궁금한 점이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트위치 길드원이었던 사람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때문에 일어난 일로 죄송하다는 말 하고 싶네요. 어쨌든 이렇게 마치도록 하지요. 감사합니다.